자, 우리가 피파 온라인 최근에 또 이 형철이는 EACC 준비를 네. 했었고 저도 이벤트 전에 나갔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지난번에 한번 예고를 드렸었죠. 심프로 네. 보석이랑 같이 또 콘텐츠도 찍고 존잘보기도 합방했었고 뿌꾸님이랑도 최근에 뭐 하고 저도 이제 던지를까 말까도 나고 있고 그렇죠. 어쨌든 피파와 관련된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최고의 근본 게임이죠. 네, 조은 네. 형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피파 온라인과 별개로 또 콘솔 게임 그러니까 넘버링이잖아요. 그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피파 22 네. 여기에 트레일러 영상에 소니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좀 설레는 소식입니다. 일단 트레일러 영상에 너무 큰 지분을 차지하면서 그죠.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짧게 나온 게 아니고 잠깐 새 게임에 중간중간 드러난 어떤 짤막하게 출연한 정도도 아니고 아예 선수 본인이 직접 나와서 맞아요. 모션 캡처하는 영상이 담겼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처럼 이제 피파 골수 팬한테는 와 이게 무슨 일이라고 좀 설레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이전 작품들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많이 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싹 다? 싹 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부하는 컬렉션이에요. 근데 저는 플스판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플스 1 시절에는 정발이 일본 버전으로 되고 한글판은 플스가 플스 버전으로 한글화가 된 거는 2002가 처음이고요. 아 그렇군요. PC로 한글화가 된 거는 2001이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플스는 2002가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북미판 피파들 그냥 가져와요. 일본을 못하니까. 아 그치. 영어하려고 그냥 북미판 94부터 2001까지는 북미판으로 다 샀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북미판 플스도 따로 가지고 있고 플스2. 되게 피파는 인생을 다 바친 게임이에요. 그래 거의 그러네. 그냥 진짜 좋아합니다. 덕분에 축구에 입문했고. 그거 대비 좀 못하네요. 실력과 애정은 별개인데 실력과 애정은 별개죠. 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시리즈를 좋아하고 예. 각 시리즈별로 무슨 특징이 있었는지 약간 그런 잡다한 지식들만 가지고 있는 정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약간 해설하기 좋은 용도로 알고 있는 그럼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지난번 때는 우리 보이비도 갔었는데 네. 쇼케이스에도 한번 같이 맞아요. 초대가 돼서 갔었잖아. 피파 21 쇼케이스. 예. 그때 그 되게 영광스럽게 잘 했습니다. 그때 피파 21의 게임 특징들 소개하고 뭐 이제 새 게임들 저도 좀 만나보고 그래서 되게 좀 반가웠던 일이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피파 22 트레일러에 손흥민이 등장했다는 맞아. 점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예. 쭉 보니까 이 트레일러 영상에 게임 영상 자체는 아직 이게 트레일러가 단계 단계별로 발매가 되기 때문에 이게 릴리즈를 다 한꺼번에 쭉 하는 네. 게 아니잖아요. 보통 7월 초중순쯤 되면 이때는 게임 영상보다 선수가 더 많이 나오는 때예요. 은바페가 메인보드에 됐을 때 은바페가 막 춤추고 이렇게 세레모니하고 홀란드랑 같이 자세 취하는 거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을 시기고 이번 장 역시도 선수들 영상이 조금 더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걸로 붐업을 시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번 영상에서 첫 번째로 다룬 이번 신작의 핵심 포인트는 하이퍼모션 테크놀로지입니다. 하이퍼모션 테크놀로지. 네,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보면 선수들이 이 모션 캡처에 필요한 수트를 입고 이렇게 막 붙여놓고 딱 입잖아. 네. 예전에 골룸 하듯이. 그렇죠. 선수들 개별적으로 야외에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런닝하는 포즈가 모션 캡처가 되고 슈팅을 찰 때 포즈가 모션 캡처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선수 고유의 어떤 자세 같은 네. 게 다 이제 구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영상에서 가장 잘 드러난 선수가 저는 아놀드라고 보이는데 알렉산더 아놀드. 아놀드가 실제로 킥을 찰 때와 게임상에서 아놀드 캐릭터가 게임을 찰 킥을 찰 때 자세가 똑같이 이렇게 연상되면서 이어지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걸 보고 아, 하이퍼모션 테크놀로지는 실제 선수들 개별적인 모션을 캡처해서 게임 중에 선수들의 동작에 그대로 구현하려는 노력이구나. 특유의 폼을 구현하려면 이제 예전에 베컴 네. 발목이 꺾이는 어떤 그런 여기 스윙을 하고 이제 킥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털링. 스토리 이거 그래 그래 이런 거를 좀 한다거나 그렇죠. 지금도 선수들 개개인의 폼은 잘 좀 구현이 돼 있잖아. 경우가 있어요. 그 피파 18부터 19까지의 메인 모델이 호날두였습니다. 네. 근데 피파 18에서 호날두를 메인 모델로 썼을 때 워낙 피파가 과감하게 호날두의 모션 캡처랑 심지어 그 슈 하는 목소리까지 땄어요. 네, 그 실제 발음은 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까지 따가지고 실제로 세레모니 할 때 그 진짜 모션 캡처된 그 세레모니랑 슈 하는 그게 다 나와서 그런 리얼리티를 살리게 됐던 게 피파였었죠.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실제로 선수들 모션을 캡처해서 동작을 입히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은바페의 드리블, 아놀드의 킥 또 뭐 비니시우스 플리식의 드리블 등이 게임에 많이 드러났거든요. 거기에 손흥민까지. 손흥민도 모션 캡처를 하고 있었고 게임 속의 손흥민 캐릭터도 실제와 비슷하게 플레이에 임해지는 네.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들이 은바페, 아놀드, 비니시우스, 플리식 그리고 손흥민이었는데 특히나 손흥민이 이 실제 훈련장에서 드리블을 치며 등장을 했고 게임상의 영상이 잠깐 나왔거든요. 네. 이거 착각 세리머니. 이게 게임에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선수 개별 개인적인 그 고유의 세레모니는 LT, L2, 플스 듀얼쇼크 기준으로 L2와
가운데 이게 X키. 아, 그러면 이제 또 세리머니가 나오는 거죠? 엑스박스 패드 기준으로 A키죠. 예. 이걸 누르면 실제 선수 고유의 그 셀레브레이션이 나옵니다. 아. 예전에 스토리지는 이 기흥니은, 이번에 요즘에 최근에 이제 포항의 권기표 선수가 이거 똑같이 춤 추는 거예요. 이 기흥니은이 있고 각 호날두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더니 시우 세리머니가 있고 선 디발라의 경우는 이게 있고 송민규도 이거 해주면 좋겠다. 아, 송민규 이거 진짜 들어오면 대박 재밌잖아. 그 멀티에서 하면요 진짜 여러 유럽 유저들 진짜 킹받기만 해요. 아마 패드 던질 거야. 이번에 또 그 강성우 선수가 따라해줬잖아. 맞아요. 네, 어쨌든 포항 전체적으로 그게 있죠. 그래서 손흥민의 이 찰칵 세리머니가 그대로 등장됐다는 점에서 요즘에 어떤 게임이건 선수 개인의 고유의 세리머니를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손흥민의 동작이 들어가 있다는 거. 네. 이미 이게 이 동작이 얼마나 유럽 전체적으로 시그니처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소니가 이번 대회 이번 어떤 작품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델인 건가? 그렇죠. 예. 좀 기대를 하게 만들죠. 예. 근데 찰칵 세리머니가 등장한 건 좋았지만 비보도 하나 있습니다. 티저 영상에서도 손흥민의 얼굴은 그대로였어요. 아~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게임 속 손흥민의 얼굴이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손흥민의 어떤 단정 그 뭐야 꾸며진 머리와 다르게. 그러니까 얼굴은 좋은데 머리 스타일이 잘 보시면 그리고 수염 올라온 거 보이나요? 예. 이게 보이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수염이 많은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워낙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 얼굴이 지금 그대로 쓰이느냐? 이게 지금 손흥민 선수 얼굴인데. 네네네네네. 페이스 스캔합니다 피파가. 그래서 실제 선수들의 그 클럽하우스를 가서 이 무슨 기계들이 이렇게 쫙 설치하고 이제 쫙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야? 윤곽별로 얼굴형부터 이목구비 움직임까지 다 페이스 스캔을 해요. 근데 스캔 당일날 손흥민 선수 사진을 보면 수염이 되게 길어져 있어요. 면도를 안 하고 간 거예요. 때? 네. 아~ 면도 안 하고 가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구나. 머리도 그냥 좀 차분하게 하고 갔습니다. 좀 이렇게 그 제품 안 발랐을 때 제품 안 바르고 그 상태로 찍다 보니까 게임에서는 여전히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약간 좀 잘 안 꾸며진 그리고 약간 수염기가 올라온 그래서 유저들은 아 좀 아쉽다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소니는 딱 이렇게 머리 촥 넘겨있는 그 스타일링이 어울리는데 그렇죠. 피파 온라인만 해도 어쨌든 그 손흥민 선수의 페이스가 더 잘 깔끔하게 나와있잖아요. 근데 콘솔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가 일단 지금 티저 영상에서까지는 아직 그대로였다는 점. 그래서 팬들이 야, 다 좋은데 아직도 저 얼굴이냐. 개선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이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희소식이 하나 있는데 손흥민이 트레일 영상에 왜 등장했을까? 제가 그 작년에 아무래도 쇼케이스 쇼케이스를 나가면서 EA 코리아 분과 어느 정도 교류를 할 수 있는 방금 전에 직접 영철이가 연락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등장을 한 거냐. 정말 영광스럽게도 친분을 좀 얻게 됐는데 하나 여쭤봤습니다. 근데 어떤 소식이 있었느냐. 피파 22에 FUT, FUT 앰버서더로 손흥민 선수가 임명이 됐대요. FUT이요? FUT이에요? FUT. 그러니까 FUT. 이거는 유저분들은 FUT이라고 하는데 EA에서 원래 미는 발음이 FUT입니다. FUT 앰버서더. 이게 피파 얼티메이트 팀. 이걸 이제 의미하는 FIFA 얼티메이트 팀. 네. 얼티메이트가 온라인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 20만원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20만원에 과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얼티메이트는 거의 10배 20배를 더 쓰는 엄청난 그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그 정도로 뭐 유저들이 정말 많은 이 의욕을 가지고 임하게 되는 얼티메이트 모드인데 근데 FUT, FUT 앰버서더로 임명됐지만 커버스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지 모델은 아니고 어쨌든 FUT 앰버서더다. 우리나라에 정발되는 피파 22에서도 음바페가 이제 표지 모델이 되는 거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아쉽게도 이제 표지 모델은 아니지만 아시아 선수가 FUT 앰버서더로 선정된 거 최초의 일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 네. 오. 이전에 이전작에서는 네이마르, 반다이크,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러한 스타 선수들이 FUT 앰버서더에 선정됐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 대열에 이제 합류를 하게 좋다.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황희찬 선수도 사실 앰버서더로 선정이 된 기억이 있어요. 아, 예. 근데 작년에 황희찬이 앰버서더로 선정된 건 FIFA Next라고 해서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 네,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런 것처럼. 네,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앞으로를 기대할 선수로 그치. 한국 앰버서더로 이제 황희찬 선수가 그때 뽑혔던 건데 FUT 앰버서더는 사실상 메인 앰버서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UT이 앰버서더 중에서도 이제 가장 메인. 그렇죠. 이전까지 앰버서더, 메인 앰버서더는 네이마르, 반다이크, 아누더 같은 선수들이었고 오히려 황희찬 선수는 이 메인은 아닌 하지만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는 유망주들을 꼽는 피파 넥스트 앰버서더라고 봤다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넥스트가 핵심. 아니고 메인. 메인. 네, 말 그대로 FUT 앰버서더로 그냥 아예 선정이 되어버린 거죠. 네, 이러면 관련된 어떤 거 뭐 여러 가지 하겠다, 손이. 피파 관련 뭐 영상에는 그 EA와도 뭘 많이 할 것 같고. 출연이 될 거고. EA 콘텐츠도 물론. 맞아요. 글로벌 활동. 이게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면 보다도 그렇겠지만, 코로나 시국이라 조금 제약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파 관련된 글로벌 활동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모습을 비추는 일은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그 피파 넥스트 앰버서더로 선정됐을 때, 이 FUT, 얼티메이트 모드에서
펏에서 얼티 스페셜 카드가 황희찬 선수 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이번에 펏 앰버서더로 선정이 되면서 보다도 그 모든 해에서의 다양한 스페셜 카드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웬만한 해외 유저들도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잘 쓰고 그렇지. 속도도 빠르고 슈팅력이 좋기 때문에 게임에서 손흥민 뜨면 다들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그래, 그 유명한 거 있잖아. 네. 손흥민 나! 손흥민 나! 했는데 리듬 그룹? 어, 네, 이랬던. 네. 네, 왜냐면 전설의 이동국 선수가 발이 느리다 보니까 게임상에서 게임상에서는 네. 네. 근데 이 그 What the hell was that? 근데 리동국 네. 네. 목소리가 너무 재밌긴 했었어요. 근데 이동국도 피파 1, 3위였나? 그 나이에 질라탄하고 발리 스탯이 거의 비슷했었어요. 아, 동구 형은 발리는 뭐 예, 인정이죠. 피파에서도 인정했던 K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 네, 진짜 역사를 쓴. 그리고 대안이 이번에 넘어섰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ACL.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자이기도 했었죠.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아마 손흥민과 관련된 스페셜 카드가 좀 더 자주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손흥민을 쓰길 바라는 해외 유저들, 얼티메이트 유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예. 뭐 이거는 추정이긴 하지만 황희찬의 경우처럼 그렇게 되지 아마도 않을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 좀 이렇게 되고 피파 22의 펏 앰버서더 명단을 보면 음바페, 손흥민 필포덴. 아, 필포덴.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알라바. 알라바 들어갔고. 그리고 알렉산더 아놀드. 아놀드. 그리고 플리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플리식까지. 네, 이 멤버들 중에 손흥민 선수도 한 자리를 예. 차지하고 있다. 분명 스타성은 인정받는구나. 그렇습니다. 라는 점을 좀 뿌듯하게 볼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과연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던 조금은 초췌해 보였던 손흥민 선수의 페이스가 이 모델링이 좀 새로 돼야 되는데 다시 스캔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저도 결국은 유의미한 답을 듣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황희찬 선수가 지난 피파 넥스트 앰버서더에 발탁되고서 노모델링에서 바로 벗어났거든요. 원래 모델링이 안 된 그 노모델링이는 노모델링이죠. 노 모델링. 네네. 네. 노 모델링이 아니고 노 그럼 노모 같잖아. 아, 노 모델링. 노모 히데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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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노 모델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게임 발매 당시에는 황희찬 선수가 여전히 노 모델링 상황이었지만 이후에 이제 패치가 진행되면서 10월 11월쯤에 새롭게 그때 됐구나. 모델링이 된 황희찬 선수의 얼굴이 이제 게임에 들어왔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이번 작 보니까 그 티저 영상에서 홀란드, 니스 제임스, 벨링엄의 얼굴이 새로 생겼고 아까 얘기한 그 펄 앰버서더의 알라바 페이스가 원래도 있었지만 좀 더 페이스가 새롭게 개선이 됐고 플리식의 경우는 새롭게 타투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아마 펄 앰버서더 하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아까 얘기한 선택받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치, 당연히 하겠지. 표지 모델만 아닐 뿐이지 게임에서 선정한 이번 작의 메인 모델급에 그래. 거의 준하는 정도의 수준이 그러면 최대한 구현을 할 테니까 네. 그 메인 모델 됐을 때 네이마르 머리 하나하나에도 피파가 되게 신경을 맞아. 썼듯이 당연히 그렇겠죠.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선정이 된 이상 한 번 더 스캔을 따거나 아니면 스캔이 아니더라도 피파 자체적으로 헤어나 그치. 면도에 있어서 혹은 피부 상태에 있어서 조금 더 뭔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새로운 어떤 페이스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긴 네. 하고요. 새롭게 페이스 스캔을 뜬다 그러면 이전과 다르게 부디 손흥민 선수가 좀 꾸며서 원래 이제 네. 우리 필드에서 보는 그 소니의 모습으로 또 면도도 하고 그치. 그 모습 그대로 좀 멋있게 게임에 등장을 해서 우리가 아는 손흥민의 얼굴 그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은 10월 1일 정식 네. 출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작품마다 에디션에 따라서 얼리 액세스 아, 뭐좀 빨리 쓸 수 있는 네, 일주일 먼저 5일 먼저 해서 일찍이 먼저 카드를 미리 뽑아놓고 얼티메이트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9월 말부터 아마 좀 준비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그렇습니다. 뭐 피파는 저는 매 시리즈를 사서 모으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작도 좀 사지 않을까. 저는 네. 또 플스5 보유자라 약간 신작의 특징들을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뿌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5 이제 또 김근호 PD 사줘야 될 때인데 네, 저는 그걸 사실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명섭이 형이 8월이었나 대표님들 이 빠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누가 빠진대? 네. 새끼가 말이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지 빨리 7월 거부터 하면 됩니다. 네. 시계는 잘 차고 댕겨 맨날 안 차고 댕기다 그때 어떻게 차고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소니 축하합니다. 그렇죠. 네. 피파에서 만나죠.